뮤비 친구들, 오늘은 어몽어스 친구들 만들어 볼까요? 고고씽! 뮤비 친구들, 오늘은 어몽어스 해볼게요. 먼저 색종이 4분의 1 사이즈를 준비해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절반 접어줄 거예요. 절반 접고 펴줘. 그 다음에 이 절반 접은 걸 중앙에 맞춰가지고 한번더 접어주고, 그다음에 위에서 한번 내려서 한번더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아, 여기가 중앙이구나 표시만 살짝 눌러주고 펴줘. 펴준 다음에 이 중앙에 맞춰서 밑에 있는 거를 올려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올려서 살짝 올려서 이렇게 눌러서 접어줘요. 접어준 다음에 이거를 펴줘. 펴서 반대로 돌려서 접어줄 건데, 요렇게 이쪽, 아까 중간선에 접어주는 선에 맞춰서 요렇게 눌러서 반대로 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도 살짝 요렇게 중간선에 맞춰서 펴주고, 위에 살짝 눌러봐. 그러면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접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졌네? 그러면 지붕 모양으로 접힌 거를 반대쪽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려. 올려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위로 올려. 올려서 접어줘.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다음에 여기 접은 거를 이렇게 살짝 반대쪽으로 여기 선 있잖아요. 접혀져 있는 선 기준으로 해서 접어줘도 되고, 여기 하여튼 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만 반대로 넘겨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러면 벌써 다리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어몽어스 머리 있는 부분, 여기도 그냥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만 접어주면 돼요. 여기 중간은 살짝 남겨놓고, 여기도 아래로 이렇게 살짝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한쪽,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아무데나 잘라주면 돼요.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피지 말고 살짝만 위로 올려서 여기 공간 조금 남겨놓고 올려서 요만큼 올려준 다음에 반대로 내려서 이렇게 접어줘요. 요만큼만 남겨놓고. 그리고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으로 살짝만 내려서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 이렇게 해서 넘겨보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제 다 됐네. 이걸 꾸며주기만 하면 돼요. 쓰다 남은 종이 이런 거 여기 부분하게 동그랗게 잘라주면 돼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고, 준 다음에 이 주변에 검은색으로 한번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 꾸며줄 거 하나 그려볼게요. 짜잔, 다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 엄청 쉽죠? 삐삐 친구들도 한번 같이 도전해봐요.